자, 오늘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신인규 특파원이 준비했습니다. 이어서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에 방향성을 좀처럼 찾기가 쉽지는 않은 날이었습니다. 개장 전 나온 소식부터 되짚어 보면요, 영국이 기준금리 0.5%포인트 인상과 함께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이 침체는 1년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.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침체 우려 심리를 조금 씻어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향후 경기 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이 역전된 금리차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이었고요. 개장 전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기대보다는 약간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서 오전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였습니다. 그런데 오후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올라오더니 S&P와 나스닥 지수는 오후 양전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나스닥만 0.41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장중에는 연준 인사의 발언과 이 주택시장 지표 부분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. 우선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연 5%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프레디 맥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모기지 금리는 4.99%로 하락을 했습니다. 지난 6월에만 해도 5.8%를 넘어갔던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. 미국 부동산협회 NRA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나왔고요. 샘 카터 프레디 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뚜렷한 이 경제 성장의 둔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조재길 특파원이 앞서 다루기도 한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.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% 넘게 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금리가 올라간 뒤에 그 후에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메스터 총재의 발언은 시장의 이 일부 전망들을 좀 머쓱하게 하는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전제로 이 연준이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곤 했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다음 주에 투자자들이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지금 CPI부터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.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시간 10일, 다음 주 수요일 나올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7월 데이터가 아닐까 합니다. 이 상승률 자체는 전달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. 시장에서는 7월 CPI 상승률이 1년 전 대비 8.9%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가 전달보다 얼마나 상승했냐,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잡히게 될지 혹은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단기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선행지표성 데이터죠. 금요일에 나올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.